자, 거짓말하고 다녔다까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얘기도 나왔어요. 어제 한겨레 보도로 나온 건데, 오늘 이게 하루 종일 뜨거웠거든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금일봉을 받았다. 5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코바나 컨텐츠 하얀 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뭐, 교통비라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명태균 씨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500만 원은 도대체 뭘까요? 뭐 우리 송영길 대표라든가 민주당 돈봉투 이른바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구속돼야 되겠네요. 예, 구속돼야 되겠네요. 30만 원대 500만 원인데. 그렇죠. 근데 밥 먹었다고 지금 사실은 식비 쓴 막, 건데. 예. 이게 이제 뭐 교통비다, 뭐 금일봉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과거 정치권에서 할수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뭐 저도 10만 원 정도 받아본 적 있습니다. 10만 원이요? 예, 저 옛날에 500만 원 얘기하니까 1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10만 원이 느껴지네. 뭔가 하면은 그때만 해도 한 20년 전인데 5만 원짜리 나오기 전에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지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갑다, 왕성, 아우, 반갑네, 잘 지냈어? 그러면서 밥사 먹어? 그러면서 딱지를 하나 쥐어주는 거야. 이제 그거 한 20몇 년 전에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교통비일 수도 있고, 거마비일 수도 있는데, 이두 사람 관계는 달라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줬다라는 전제가 성립돼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김건희 씨가 그냥 용돈 줬다, 교통비 줬다, 거마비 줬다라고 했지만은 그게 대가의 여부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뇌물이라든가 또는 이제 민원청탁에서의 대가성 여부의 문제거든. 이 바로 그 저는 이거 검찰 수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여기 오는 동안에 JTBC 뉴스에서 이걸 굉장히 크게 다룬 걸 보고 왔어요. 이 사건은 시선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이제 천차만별이 될수 있는 건데, 김건희 씨 유형의 사람은 아마 이제 명태균에게 준 500만 원은 일상적인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역시 돈에 약해, 물질에 약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삼는 거는 오로지 저에게 어떤 메리트, 이권을 주면 돼. 막그 방식의 연장일 거라고 보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성을 찾아내서 이걸 범죄로 삼으면 큰 범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보태고 싶은 건 뭐냐면, 어째서 이들은 모든 것이 비공식이고 비선이고 은밀하냐 이거예요. 대가 관계를 어떠한 계약서를 맺는 법이 없고, 어떤 사람을 선임해도 누굴 선임했는지 모르게 하고, 지금 용산 모든 일이 그렇게 돌아가요.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 명단을 모르겠고, 회의록이 작성이 안돼 있고, 구두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의 관계도 어느 시점까지는 사적 관계일 수 있는데, 대선 경선이 있고, 후보 경선이 있고, 대선을 치른다면, 이거는 너무나 명료하게 이건 공적 관계로 전환을 해야만 맞잖아요. 근데 살아온 습성이 안 그래. 뒤로 구리게 컴컴한 데서, 어떤 내밀한 관계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이익은 네가 알아서 뜯어먹고, 하는 짓은 더러운 짓을 대신해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주는 게 저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사실은 저들의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더러 범법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이 명태균 씨를 소환 조사할 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받은 거 맞다. 교통비조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논점을 글로 몰아갔는데 근데 별거 아닌 걸로. 금액은 별로 뭐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저기 영광이라고 봉투까지 보관했다. 이렇게 지금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경영 씨도 그 500만 원이라고 들었다는 것이고 실제 500만 원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받은 그 500만 원 봉투도 보고 그 봉투 속에서 돈이 5만 원짜리가 이렇게 한 다발 들어있는 것도 보고 그 봉투가 커버나 컨텐츠 봉투였다는 것도 보고 색깔도 알고. 색깔도 알고 그걸 그 봉투는 기념품인 거예요. 그렇죠. 기념품인 거예요. 내가 김건희를 만났어라는 타인들한테 자랑하는 기념품인 거예요. 코바나 컨텐츠라고 적혀 있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500만 원 받은 사람이야. 이걸로 또 스스로의 어떤 다른 뭐, 위상을 높이는 거죠. 위상을 높이는 이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게다가 명태균 씨가 그때 그 돈을 자랑을 하면서 나 이거 우리 황금이 대학 갈때쓸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결혼시킬 때. 아, 결혼시킬 때.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되게 자랑스러운 내지는 이렇게 여사님이 주신 돈이다 뭐 이제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이 있던 분이 우리랑 왜 나눠 쓰지 않고 그랬냐 속으로 그랬다는데. 아, 그러니까 아주 기념할 만한 그 중요한 돈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그 극우 유튜버들 중에 그런 분 하는 분도 있어요. 나 김건희 여사한테 가서 용돈 받았어. 뭐 거마비 받았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달라요. 아유. 그분들은 선거라든가 정책 결정에 관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잖아요. 유튜버에서 아무리 김건희 여사를 편들어줬다 치더라도 그것이 공식화된 서류관계라든가 정치적 행위성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대선 때 여론조사를 해줬다라는 어떤 선거 과정에서의 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가성 여부의 인과성을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요 벌에 대해서 윤 정부 등장 이후는 완전히 다 저, 네. 완전히 헷갈리게 되었어요. 진짜 머리가 약간 뭐 이렇게 마비되는 것 같아요. 여학생의 일기장, 뭐 대학교 표창장이 범죄가 돼서 징역 4년을 사는 정말 희한한 일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명태균이 받은 500만 원도 그 논법대로 하자면 징역 5년짜리도 만드는 게 지금의 그 검찰과 법률 체계가 돼버렸으니까 너무나 희한한데 김건희 씨는 여러모로 지금 단죄를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전체를 구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에게 봉투 500만 원 준 것도 범죄로 몰아가면 큰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당연히 저는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이 알아서 여론조사를 한 거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그 500만 원을 줬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교통비, 특히 교통비라고 줬다고 만약에 본인이 말한 대로 하면 오히려 죄를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창원에서 우리 집까지 아크로비스타까지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통비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뭘 들고 왔습니까? 근데 보고서를, 여론조사 보고서를 들고 와서 자기한테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사님께서 교통비를 써라. 너 나한테 계속 보고 잘해라. 이런 의미로 저는 이거를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검찰에서 자꾸 이 돈 금액을 밝히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자꾸 500만 원에 대해서 그거 오버다. 그런 얘기 명확하게 안 나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도 작성돼 있고 검찰 내부에. 또 강영 씨나 뭐 김태 씨 보고 조용히 해라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입단속 시켜놓고는 검찰에서 계속 정부가 슬슬 세고 있다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뭐 창원 지금 이 김건희 변호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 이미 나왔었고요. 대한민국 검찰 이제 웬만하면 안 믿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이 돈 봉투를 직접 봤다는 그 분 말에 의하면 명태균 씨가 지금 봉투 돈 봉투 사진을 찍어서 간직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걸렸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장롱색에다가 그 봉투를 숨겨놨대요. 장롱색에 보관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그 개똥철학이라고 표현되는 거 비슷하게 개똥심리학을 좀 하나 해보고 싶은데 김건희 씨의 그 행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뭐 좀 자유로운 사람이라도 대통령직 하면 사실 그게 좀 경직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엄중한 거고 역사 속에 내 이름이 기억돼. 이승만서부터 쭉 내려오는 한 대, 한 자리야. 막 엄중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흥청망청 지낼 때랑 행태가 똑같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주고받는 관계가 그런 정도 최고, 정말 국가 원수급이 되면 얼마나 엄정해야 되는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막 그랬잖아요. 이 인식의 원천이 뭘까 생각하면 남편을 개똥으로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제 추정에. 평소 행실이 검사하고 고위직 검사도 됐는데 하는 짓이 공직자의 엄정함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술 먹고 야 후보니까 봐줘. 선배 뭐 누구 말이야. 변호사 소개해줘. 얘는 무마해. 얘 이 새끼 잡아넣어. 그러니까 법 공직자의 행태가 개차반인 걸 부인으로서 봤고 아 세상은 이렇게 해서 네. 힘을 쓰면 되는구나. 여기에 익숙해져서 대통령 부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공직에 존재하는 그 일원이라는 생각이 일체 없이 네. 그냥 막 굴러가는 사인처럼 굴었구나. 이게 제가 생각하는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